저는 우선 학생들한테 경험이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 학교에서 친구들과 과제를 같이 하거나 그런 걸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저한테 메모리가 없어서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과제도 하고 패션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보다 더 좋아하고 더 미칠 수 있는 건 남들이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미친 짓을 했던 게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 길에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됐건 패션에 지금 첫 발을 디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도 패션 옷을 만든 지 지금 패션을 시작한 지는 20년이 됐고 옷을 만든 지 17년이 됐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예,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걸 내가 독학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게 예, 저는 제가 패션을 하는 열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력이에요. 사실 무엇을 추진을 한다는 거,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옷을 뜯어서 패턴을 떠보고 원단 시장 갔다 와서 원단에 대한 뭐 이름을 다 받아 적고 혼용기를 적은 다음에 집에서 태워보고 그 냄새를 맡아보고 그거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워싱을 해보고 집에서 혼자, 이거는 분명히 추진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는 크리에이티브예요. 창의력. 그렇게 내가 무엇을 이렇게 시작해서 추진력을 갖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예, 그게 다섯 번째.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열정이래요. 그림을 따로 배우신 적이 없으셨을 텐데 어디서 보고 배우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그 옷 만드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여기 이렇게 바꿔주고 뭐 여기는 이 원단으로 넣어주고 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디자인의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20살 때 첫 번째 나름 디자인의 시작이었는데 뭐 그리고 나서 자신감이 좀 붙었죠. 아, 옷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근데 옷을 만들려고 정말 현장에 가보니 패턴이라는 것도 떠야 되고 봉제라는 것도 해야 되고 뭐 그림도 그려야 되고 그 그림의 설명을 또 다 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림 하나로가 아니라 다 설명이 뭐 스테치부터 시작해서 다 해야 돼서 어떻게 이거를 배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배우진 못했었어요. 그래서 혼자 막 생각을 했죠. 어떻게 배울까 했더니 첫 번째 시작은 그림을 먼저 배우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기름종이 가지고 잡지책 있죠? 일본 잡지 그런 거에다 두번 입고서 처음에 이렇게 그려봤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일러스트 책을 사서 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저는 진짜 이 손이 망할 손이었어요. 아무리 똑같이 그리려고 똑같이 그려지지 않든 네. 여기는 왼쪽을 보고 있는데 저는 오른쪽을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씩 좋아지는, 내가 좋아하는 거에 한 발 한 발 가하면서 내가 실력이 쌓이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봉제는 뭐 공장 이제 아주머니들한테 봉제 배웠죠. 지금도 막 제가 그림은 그렇게 잘 그리지 못해요. 왜냐면 그때 배운 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림 그다음부터는 그냥 정말 필요한 그림 정도를 그리고 있죠. 이왕 발 담은 거 남들보다 더 미쳐서 남들보다 더 좋아서 하면 많은 스타가 발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